센스 플레이. 그렇지. 이것이 센스. 그저 고춘간. 그렇지. 이거 내가 몸으로 맞아주면서 어때? 센스 어땠어? 매직, 매직, 매직. 이것이 운영의 고춘이다. 006으로 이기는 방법. 006이라니, 006이네? 전형적인 버스 딜량? 원거리라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것들. 어차피 아무것도 모른다, 너네 진짜로. 원거리랑 하면, 어? 여러분들. 인베 때 2킬 쌍폭포 캐는 상대로 호영오지 한 고춘이 어땠어? 아 호영 호각을 다툰 고춘이 어땠어? 이게 캐리야! 캐리야 캐리야 널 위한 캐리야 빛나는 캐리야. 같은 탑 입장에서 야 캐넨이 2킬 먹고 쌍버프로 라인전 했는데 버텨준 게 어디야? 아 버텨주자니! 탑을 먼저 밀었는데 버텨주자니! 거기서 몇 술 더 떴지 그냥. 내 상대도 여러분들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니었어. 닉네임 봐봐. 캐넨의 신이야. 캐넨 신. 어? 갓! 갓! 나도 신이긴 한데 나는 반신. 데미갓. 어허 반신. 그거 똑바로 써주세요. 초상만 하면 안 돼. 사람들 오해해. 반신이라고 정확하게 다 그냥 어 이쁘장하게 써야 돼. 어허! 잡혀가는 수가 있어. 바로 새고랑차? 너무 새끼들. 네이버는 말이야 알아낼 수 있어. 유튜브 아니다잉? 조심해야 돼. 니네 네이버 아이디야. 알았습니다. 올라나? 여러분들 뭐라고요? 오른에 1레벨에 뭐를 찍는다? Q? W? 아니 1레벨이 2가 좋습니다. 1어시를 먹고 시작하잖아 그냥. 이게 2야. 오늘 하루종일 이 아님. 근데 여러분 이거 안 찍어? 여기서 2 안 찍을 수 있어요? 찍는 게 맞아. 방금 3인 회업은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상대 전이 상실했어. 신지드 지랄 시작. 신지드 아 이거 원래 내가 미리 가 있으면 저 지랄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가 인베 때문에 늦어가지고 신지드의 지랄쇼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네요. 가면 죽어. 아니요 전 안 죽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절대 안 죽는데 신지드 따라가다가 미니언을 놓쳐요. 그게 문제야. 따라가면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파밍하잖아? 오르이도 좋아요. 라인을 내가 먼저 밀어야 돼. 아플 텐데 잡았죠? 아~ 뭐야? 뭐지? 그리고 여러분들 신지드 이거 안 좋아진 게 뭔지 알아? 요즘에 죽으면 시간초가 늘어났어. 뭔지 아시죠? 시간초가 늘어나가지고 저게 이제 잘 안 좋아. 뭐하냐? 야 미니언 던졌는데? 했습니다. 이지. 다 예상이 갑니다. 뻔하죠 그냥. 방금 플래시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끈끈이에서 궁을 못 씁니다. 여기서 그냥 요부수 하겠다. 집 안 가고 내가 라인 계속 밀어야겠다. 요부수 할게요 그냥. 야 너 오른 아예 모르는구나. 그 신지드 던져 넘기기 W로 CP입니다. 아 이거 오른 아예 안 맞나 봐. 이거 봐봐! 뭐야! 이해가 가지 않는걸? 아니 뭐 페이크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페라도 쳐야지 바페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에이! 뭐지 진짜? 저 정도면 그냥 계정 상꺼 아인교. 아니 근데 닉네임이 신지드 장인인데? 아니 뭐예요 이거?
아니, 내가 왜 그냥 휴먼 플로우인 것 같은데? 그냥 게임 어차피 뭐 지든 이기든 상관없다 마인드 그런 건가? 어차피 이겨도 그만 못 가고 저도 다이 안 되고 그냥 휴먼 플로우 온 것 같은데? 그냥 대충 하는 느낌이다, 그치? 색이 말이라서. 신지도 5일 만에 로라는 애 같은데. 아, 신지도 5일 만에 로라는 사람이야? 그럼 그거 맞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휴먼 플로우 왔네 이 녀석. 아니 닉네임이 신지도 장인인데 저렇게 못할 수가 없거든.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나? 근데? 뭘로 이겨 저거? 야, 너 그거 쓰면 죽지. 날뛰고 있습니다. 어뷰징인가? 거의 극급인데? 고춘이가 샀나? 야, 살 거면 씨발 진작 샀지 새끼야 지금. 어? 시즌 이틀 남았는데 뭘 지금 사 임마. 어차피 그 말 못 가는데 지금 사서 뭐해 이 멍청아. 형 아직도 워머그 가나요? 워머그 좋아요. 이거 200원만 비싸진 거잖아. 이속 조금 까이고 워머그 줬어 이게. 그냥 심파자 좀 비싸진 느낌. 여러분 심파자가 200원 비싸졌다고 안 갔습니까? 너무 사기여서 너프당한 거지. 야, 이걸 끌고? 아, 진짜 피곤이다. 좀 심하다. 심하긴 하네요, 진짜. 여러분들, 워머그 만들고 그냥 피가 풀피. 워머그 진짜 사기야, 이거 나오면. 비싸긴 한데. 오르는 어차피 패시브로 만드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든든합니다. 잘해 그냥. 그럼 이 새끼 노를 잘해 그냥. 어? 그냥 오를 잘해 그냥. 피가 맥히잖아 그냥. 못생기고 여친 없고 결혼 못하는 대신 노래 실력을 얻은 남자. 알 수도 있어! 아직 몰라! 아직 난 젊어! 노래 잘하는데 왜 그만을 못 봤어? 돈 준다고 했는데? 그럼 대답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야, 신지들한테 누가 한 명 죽어봐라! 야, 초기화하자! 제발 신지도 킬! 넌 저라 씨. 아 이거 심지어 나 제압골인데 나 천원인데. 와 너 진짜 심하다 근데 이거. 아 이거 베이가 먹었으면 애매했는데. 상대 팀원들 신지도 존나 밉겠다 진짜. 아 밉죠. 아무리 휴먼 풀려고 대충 한다 하지만 시간이 아깝잖아 여러분들. 그쵸? 이거 시간 아깝다니까? 안녕하세요, 워머그 오른입니다. 워머그 오른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건 여길 봐야 돼요? 내가 여길 봐야 돼? 그렇지. 저를 처치했습니다. 아, 아쉽다. 그럼 이게 오른입니다. 네? 이게 오른이고요. 이게 고춘이고요. 이게 세기 말입니다. 절대 세기 말에 솔랭을 돌려선 안 돼. 아시겠죠? 절대 지금 솔랭 돌리지 마. 아, 나 진짜 두 판만 이기면은 플랜데. 아니, 그냥 시즌 열리고 해. 와, 그렇지. 가져와. 가져와.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딜량은 또 신지자가 1등이다? 꼬라 박으면서 그냥 죽으면서 딜한 건데 이건 좀 근데 신고를 좀 해야 되나? 와 이거 좀 너무하던데? 열심히 한 걸까? 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졌다고로 하는데 점수가 유지가 되는 게 맞나? 저런데 마스터 100점이잖아 봐봐 100점이었어 이거 져서 방금 떨어진 거지? 나랑 점수 똑같았어. 솔랭도 5일 전 10일 전 휴먼 플로 안 해 딱 봐도 그냥. 아이 몰라 난 이겼잖아 한 잔에. 금화까지 몇 점 남음? 자 금화까지 700점 남았습니다 지금. 금화까지 여러분들. 아니 이거 뭐 인플레이션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높아. 미쳤네 진짜 이거 점수. 와 진짜 미쳤나봐.
근데 왜 세기 말만 되면 승률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음. 대충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난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 있고. 특히 마스터 구간에서 그게 심해요. 제 구간 딱 마스터 100점 이상 딱 제가 말한 거 아까 계속 말했던 거. 어차피 강등은 안 되고 그냥 휴먼은 풀어야 되니까. 이게 휴먼 푸는 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빨리 끝나라고 그냥 일부러 박은 걸 수도 있어. 다이아를 가기 싫잖아 마감. 그래가지고 그냥 휴먼은 풀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누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세기 말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냥 뭐 전 방송인이고 그냥 뭐 저도 휴먼 푸는 겸사겸사 하는 거지. 안 그래도 게임 비정상인데 세기 말에는 더 이상해. 마스터도 진짜 애매하다. 티어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마스터, 진 마스터, 뭐 그랜드 마스터 이렇게 티어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니까. 잠깐만. 뭐야 이거? 충전 완료. 뭐야?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아, 내가 모르는 또 뉴메타가 있나? 마치 라이크 W 선마 착시 블라디처럼 혹시 또 내가 모르는 뭐 PS 프로 관전러님이나 도빈님이나 뭐가 있나? 내가 또 모르는 또 그 유럽 챌린저 정글 제리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건가 혹시? 내가 유행에 뒤쳐진 걸까? 뭐 있어요 저거 여러분들? 뭐 킨드랑 비슷한 거 아닐까? 뭐가 비슷해? 뭐가 비슷해 킨들 애들아? 제리랑! 오잉? 뭐야 이거 또? 지랄 났다 그냥 아주! 저걸 또 못 잡아? 와... 야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은근 센데요? 어? 진짜 은근 센데? 아 또 이래냐! 아, 진짜! 제발 그만해! 차 위에 노플이요. 아니야 바로 이래 찍어버렸어. 안 죽으면 추억이긴 해. 근데 문도라 괜찮아요. 문도가 요즘에 그 워머그 비싸지고 티어 걔 박았더라고요. 문도 옛날 같지 않아요. W 선마 징수 정글 제리 영상 있다고? 아 진짜 있었구나. 와 신기하네. 뭐야? 갑자기 왜 또 싸우냐? 호시노 아이와 병아리 삐약이가 싸우는데? 왜 싸우냐? 사이좋게 지내. 호시노 아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호시노 아이? 우에아라 아리는 아는데 호시노 아이는 어떤 아이죠? 뭐 말이 안 통하노. 몇 살임? 와 호구조사까지 하네? 좆됐다. 몇 살이네. 야 몇 살이네 나왔다. 와 이제 그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어리면 어린 놈의 새끼, 나이가 많으면 그 나이 먹고. 공식! 이게 공식이야 공식. 많이 보던 롤을 제가 시즌2부터 했거든요? 맞지 나이 공격이 저거 무적이야 물어본 놈이 손해를 안 봐. 내게 나 자신과 망치만 있으면 돼. 어? 풀 왜 썼냐? 진짜 지랄 났다 지랄 났어 그냥! 알았으니까 몇 살임. 아 뭐 몇 살이 뭐가 중요해! 아 뭐 몇 살이면 어쨌거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 아군 제리 전 시즌 생배 벨베스 원챔 징크스 전전 시즌 금화 680점 원딜러? 아 징크스가 잘하네요? 근데 상관없어. 왜? 우린 어차피 이겨도 마스터 저도 마스터입니다. 저희는 말려 병장이에요.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 아무도 안 말리잖아. 아니 제리 좋은데? 아니 그냥 여기서 나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저는 이제 룬도 선제 공격을 들고 템플이도 스태틱 다음에 진수의 총 기회를 올리면서 아 진짜 있었네. 진수서도 W 선마를 하는 등 신기한 빌드를 타는 분입니다. 기가 막히네. 스킬은 아 진짜 있었네. 이걸로 체를 찍은 사람 있구나. 그리고 아이템으로는 그래 역시 이게 요즘에는 하드 뉴메타가 많아가지고 아 트롤픽이다 안 해야겠다 하면 안 돼. 진짜 여러분들 뉴메타가 요즘 진짜 많아. 학살 중입니다. 오 근데 징크스 좋은데? 이기겠다 여러분. 그냥 문도는 나랑 파밍만 하다가 그냥 열고 죽겠는데? 전형적으로 탑 좀 재미없는 판이네. 문도 잘 커서 이러면
근데 저희 투원딜에다가 카시도 있어서 이거 안 될걸요? 오른도 있고? 어 슬로우! 슬로우! 안 되냐? 먼저 녹아버리죠? 카이팅 저희가 이게 돼요. 저희가요 카이팅 미쳤어요. 우리가 후반 밸류도 그렇게 안 밀려? 그리고 젤이 엄청 세요 여러분들. 젤이 어쨌든 내가 젤이 정글을 의심하긴 했지만 챔피언 밸류는 엄청 세요. 저거 리신이랑 비교가 안 돼. 슛! 그나 젤! 빰! 이것이 오른의 밸류. 매우 이지. 메시 기본지. 트리플 킬. 이게 카이팅이지, 이 새끼야. 뭘 할 수 있는데. 문도 요즘에 밸류 많이 떨어졌어요. 제 부캐면 문도 무서운 거 맞아. 근데 여기서는 애들이 다 할 줄 알아가지고 너무 든든합니다. 게리 오빠 실력이 잘생기고 얼굴이 못생겼어요. 네 얼굴 고추이다 자세가. 네 얼굴 고추니 시바. 딜교 개발렸쥬? 딜교 압살해 버렸쥬? 안녕 전멸 예측 까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집을 갑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오목 안 가? 오목은 너무 오버밸런스야. 200원 비싸져도 가야 돼. 너무 좋아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 아 근데 진짜 근데 우리 문도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제가 약간 딱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서스랑 문도가 일정 티어에서 힘든 이유. 아무것도 못해요. 파이팅 오지단. 이디. 아. 아, 그만 갈 수 있었는데 이거 내가 보기엔. 아, 괜히 포기했네. 아. 지문이 이럴 때만 좋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채팅으로 싸웠지만 게임은 한다. 이것이 메스터. 색도 김고춘. 색도 김고춘은 뭐지? 색도 섹시한 도라에몽? 색도 야발이잖아. 아 섹시 도발? 야 그거 언제 적 거야 섹시 도발? 야 그 엑스맨 때 나온 거 아니야 그거? 님들 엑스맨 아세요? 유재석님이랑 강호동님이랑 더블 MC 해가지고 막 댄스 신고식 하면서 그때 막 섹시 도발 막 그거 아니야? 그거 언제 적 거야 섹시 도발이? 딸피마론. 아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디서 나도 유튜브에서 봤어. 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도네가 와가지고 나도 내가 못 알아들었잖아. 색도 김고춘 해가지고 난 못 알아들었어요. 저 MG예요. 저 MZ입니다.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오케이 카시 오페야. 카시도 오른의 약점을 칠 수 없겠죠? 왜? 오른은 굉장히 훌륭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다 대처돼요. 재미없게 캐 찍었다고요? 야 그러면 상황이 없는데 1레벨 2 찍어? 어? 말도 안 돼. 카시인데 큐 찍어야지 인마. 도파민 중독이야 그냥. 어? 심각한 도파민 중독입니다. 아 딜교 너무 맛있었다 진짜. 러블리 딜교. 근데 슈댄 개손해봤다. 아 맞아가 없지 맞다. 아. 하지만 이렇게 딜교 해놓으면 카시도 압박을 느낍니다. 이러면 리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리신이 안 오고 못 빼기죠?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리신 니 먹어? 아 먹어? 야 이게 다 탑의 설계라고 하시면 믿으시겠어요? 고춘이의 치밀한 설계였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일단 정글 어? 풀어주는 거지 내가.
모두들 대장장이 오늘 찾아가라고 하. 잘하는데 카시? 아니 카시, 카시 이거 좀 인정. 카시 좀 했다 이거. 저 인정해요. 저는 인정하는 남자. 고추니. 아 그만 좀 죽지. 다시는 깝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딜교하다 뒤지. 아! 다시는 나대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리신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나대지 않겠습니다. 언제? 누구든 실수할 수 있지. 난 형이 제우스, 더샤이, 기인 등의 선수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해. 화이팅.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 형 욕먹이는 거야. 형 매기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니? 탑처럼면 끝난 것 같은데? 일단 귀를 닫아. 왜? 내 멘탈을 보고해. 긴 싸움이 될 거야. 경험치도 못 먹는 노랜. 아 괜찮아. 라인 온다. 라인 오게 돼 있어. 여기서 다이브 당하면 게임 끝. 진짜 진짜 게임 꺼도 돼. 리얼. 오케이. 우와 쉣. 우와 레벨업 레벨업. 음파 음파. 잡을 만해! 잡아! 이쿠! 이쿠! 나이스! 버텼다 그래도! 한잔해! 버텼잖아! 끝까지 버텼잖아! 최선을 다했어! 팀원들이 알아줄 겁니다! 칭찬해! 널 칭찬해! 너 잘했어! 3대스 오른 중에 제일 잘했어! 네가 제일 멋있었어! 여기서 포탑 방패까지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그렇지 그렇지. 넌 대단했어. 넌 훌륭했어. 여러분 오르는 무상성이에요. 무상성. 아 이건 내가 못했어요. 제가 못했습니다. 오른 잘못이요. 제가 못했어요. 제가 너무 건방졌어요. 이건 오른 잘못이 아닙니다. 형은 누구보다 잘생기고 롤도 누구보다 잘해. 자신감을 잃지 마. 난 언제나 응원해. 저거 나 응원하는 거 맞겠지? 왜 돌리는 거 같지? 정말 응원으로 듣기에 내가 너무 노쇠했나? 슈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잘 버텨내서 서울대 간다면 나쁘지 않은데. 야 근데 여러분들 하수가 진짜 잘한다. 하수가 진짜 잘해. 딱딱딱딱 다 카운터 치네 그냥. 오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거의 다섯 판 중인데 처음 말렸죠? 말릴 수도 있는 거야. 절의 울림이 깃들어 있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썰겨! 자! 더 말해봐. 이게 나야. 이게 나. 이게 나야. 알겠어? 채팅 키자. 아니 아니야. 이거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여기서 또 오만하게 하면 또 딸 것 같아. 지금 카시가 여러분들 잘해요. 오늘 내 상대팀이 너무 다 비정상들만 있었거든? 근데 카시는 잘해요. 이거 방청하면 안 돼. 내가 오늘 다 마탱이 간애들만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슈댕 내가 너무 아니랬다. 형 마스터 게임 수준이 이상해? 아니 지금 세계 말이라 어쩔 수 없어. 정상인 애들이 별로 없을 거야.
아이조그. 아! 땄지만 닦았다. 쌌지만 닦은 남자. 쌀 수 있죠 여러분. 똥을 쌀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싼 똥 비닐봉투에 담아서 집에 들어가서 버렸다. 난 잘했다. 아 우리 리신쿤. 그래 그래. 야 정글로와 인정을 해주네. 야 잘했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음 꺾이고 응애하는 탑솔로들 진짜 90%.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솔킬 따고 마지막에 한타 캐리 딜레아 3등 1명에 좋았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아 4연승. 아 이건 뭐 깔 수가 없다 진짜. 이건 깔 수 없는 거야. 캐리 영갱 받고 솔킬 따이길래 어지러웠어요. 혹시 리신님이신가요? 제가 바쁜 일 있어서 저. 자 여러분들 이번 방송 여기서 마스터 긴급 지금 비상이거든요. 빨리 저는 방종을 하도록 리신은 아니고 진입니다. 아 뭐야 리신님 줄 알았잖아요. 아, 제가 좀 방심했어요. 하지만 이겼으니까 추억이겠죠? 이기면 뭐다? 쌌지만 이기면 뭐다? 추억이다. 카시 버리고 오른 할까요? 오른이 더 좋아 보이네. 혹시 카시님이신가요? 크아 재밌었습니다. 에휴 사실 농담이고 아래가 잘해서 이겼죠. 저도 우리 진님이 너무 잘했다. 솔직히 리신도 잘했어. 나만 못해다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기가 막혔죠. 우리 카시님도 오셨는데 오른의 범기 같은 소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아무튼 세기만에는 랭크 게임을 하지 말라는 고춘희의 간곡한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가는 거임? 아니 에바지 방금 왔는데 11시에 오면 어떡해 임마! 빨리 와야지! 8시에 와! 수업 다 끝났는데 지금 오면 어? 버스가 지나가는데 어? 다음에 오십시오. 뿅!